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뽑기샵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키메리칼 상품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제 중요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요거 요게 이제 요거고요. 이게 요거. 이거 그래서 네. 키메리칼 같은 쿠션이라고 적혀있길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서 요거 처음 보는 상품이니까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중형 인형 뽑기는 또 저희 전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게가 좀 많이 펴져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쉬울지 안 쉬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잘 잡아서 일단 탑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게 꼴망이 달려 있더라도 어쨌든 탑을 쌓아놔야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탑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지게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아니 여기 탑 내려가. 그렇지 이렇게. 좀 괜춘? 으아! 그렇지. 아, 제발! 오! 간다! 빨리 돌아가서! 네. 탑으로 쏙! 아. 탑이 별로네요. 애매모한데? 얍! 이거 약간 탑이, 탑을 쌓기 어렵게 이제 앞에 막 좀 해놓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얘는 놔두고, 얘 정도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네. 나이스. 뭐야? 갑자기 힘이 좋아졌네. 갑자기 힘이 좋아졌어. 어딨어? 아, 열쇠 여기. 열쇠 여기 약간 떠다 있네. 약간 높은 탑도 오히려. 아, 왼쪽으로 갖고 오자. 아, 그럴까? 걸었어. 이거 안 돼? 언니, 걸어서. 헐려! 이형 잡았어. 이형 왜 잡아지? 나이스. 저 구멍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구멍 뭐 요거 넣어요. 요거? 아닌가? 요 어피치? 어피치 너무. 아니, 근데 최대한 조그만 걸로 넣어야 될 것 같아. 어피치 괜찮네. 이쪽 끝에서 잡힐까? 지금 잡기가 힘들게 생겼네. 너무 작은데요, 어피치? 귀엽긴 하네. 괜찮다, 지금. 과연 잡아줄 프렌즈. 것인지. 정품! 아, 정품이네? 일까요? 그래? 이거 뽑고 싶다, 이건. 어? 탑으로 해, 일단. 일단 탑으로 쓸게. 저기 빈 공간에 요 조그만 인형 이런 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살짝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할게요. 너무 끌고 가는데요.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할게요. 뒤집어지면 이상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좋아요. 좋아요. 오! 괜찮죠.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 다음은. 아니, 꿀망이 껴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얘가 지금 끌려올지 안 끌려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 꼴망이 거기 너무 움직이면 인형 다 떨어진다. 아니 이렇게 한번 짠 거 뽑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짠 거 뽑아야겠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짠 거 와라 펭귄 짠 거. 이건 귀엽네. 책도 뭔가 짠 거 책인데. 얘가 왔다. 왜? 정품인가? 정품인가가 아니라 정품이야. 뽑아. 그럼 지금 뭐 이거 지금 중형 뽑기 탑은 그냥 그저 완벽하지 이거. 말도 안 되게 뒤집기 간다. 얇게 잡아가지고 역시 짠 거 처음 보니까 심지어 두연아 뭐다? 핑크색도 있지롱. 이것도 이거 나 뭔가 열쇠 선포가 나면 이름이 더 참나지? 이것도 가자 그러면. 좋아 머리 잡으면 갈 것 같은데. 알았어 두연이가 좋아하니까 세트. 일단 이거부터 먹읍시다 여러분들. 본인이랑 나랑 세트 하나씩. 알았어 잣대만 다 내꺼. 무슨? 지지지. 어떻게 하는데? 나쁠 거. 됐다. 자 머리 잡아서. 이런 거 미리미리 없애는 게 좋아. 맞아? 자 좋아요. 짱구야. 나이스. 됐습니다. 잘 끝내면 이번 열쇠 이거 여기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오빠? 해볼까? 잡아보자. 저 인형 때문에 걸려가지고 방금 토터치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해다. 얘가 정품인가? 얘들아 정품 같아 생겼어. 뽑아버려 얘들. 얘도 뭔가 정품인 것 같아. 그냥 뽑자. 밀면 나오겠다. 어차피 얘는 나왔네. 인형 뽑기는 진짜 정말 완벽한 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탑이 너무 좋고. 아니 봐봐. 인형 뽑으면서 탑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눌러졌단 말이야. 아주 완고해. 여기? 뒤에도 앞에도 둘 다 꼈어. 그렇네? 두 개 꼈어 집게. 가자 빠지지마. 역시 집게가 조금 펴져있어서 이거는 요 박스를 결국 잡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봐봐, 얘도 좀 쿵인가 봐.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 네, 쉽지 않겠다. 이번이라도 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어? 혹시 이 박스 이게 어, 그러면 해기득이긴 한데. 아, 저 이거 중에 하나 치워야 돼. 아, 여기 이거? 잡아서 치우든가 하자. 알아보니까 조금 끌고 가던데 얘는. 어, 이번엔 멀리서는 끌고 왔거든. 여기서도 또 끌고 가야지. 꼈다 꼈다 꼈다. 잠깐만, 꼈어. 오, 나이스. 이번이 먼저 나오겠는데. 이걸 다 뽑으면 되지. 귀에 닿았군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다 뽑고. 아, 귀에 다 쓰고 그때야 했네. 자, 이번 가자. 이거 일단 여기서 털어주고. 이거 이거 이 꿀만 그럼 치울게요. 잠깐. 아, 얘를 잠깐 우리 쪽으로. 잠깐 치우고. 어? 얘 여대 나중에 뽑으면 돼요. 얘도. 인형 뽑기는 쉽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헛! 아, 저기 차에 하나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헛! 아, 잠깐만 조금만 약간 나올 때 뚝! 뚝! 됐나? 여기서 더 좁게. 아, 여기서 그만 그만. 자, 꿀망 뭐 거의 꿀망 나왔고 누르기. 꿀망 누르기? 어, 도현이 말대로. 아, 너 너무 떨어져 안쪽으로. 어, 꿀망 누르기! 어? 비치야? 괜찮지? 어? 어? 너무 벽에 간 것 같기도 하고. 빛이 뽑을 것 같은데 이러다. 그러니까 빛이 나오면 안 돼. 어? 지금 괜찮다. 시간 좀 넣어볼까? 누우면서 2번을 딱. 아우.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희 목표는 1번이에요. 어? 박스 안에 그 거기 들어갔어. 진짜? 어. 아, 근데 빠졌다. 스토치에서 빠졌네. 아니. 아,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너무 벽에 갔다. 그냥 포기해. 여기서 1번 할까 그냥? 어. 어. 다시 저기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미 이거 2번을 먼저 하기 잘했네. 그렇네. 아아 아, 찔러버렸다. 가져갈 거 같은데. 겁나 잘 들어갔는데. 얘는 아치? 아치. 오이. 아, 굴려 뽑을게요 여러분들. 대고로로로. 안돼. 잡아야겠다. 잡자. 어이. 살짝만 앞으로 가면 바로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다 굴리네. 왜 갑자기 2번이 저기 구석으로 갔냐. 아, 그러니까. 아, 저리 가고. 그러니까 계속 인형 하나씩 아파. 됐어. 인형이 하나씩 생겨. 아, 그러니까. 아, 인형 계속 생겨. 앞으로 들어와도 되잖아.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야. 아, 이거 꿀망이 걸리잖아요. 조금 움직였다. 조금 움직이는 거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꼈긴 했는데 이게 잘 빠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조금 움직였고. 아, 계속 꿀망 잡아야겠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꿀망 잡아야 돼. 어, 지금 계속 꿀망 잡아서 한번 얘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얘처럼 무조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꿀망은. 오! 올라왔어. 한 단계 올렸고. 아, 라인 조금 더 여기서 잡아볼까? 어, 아니면 타이 하나 껴서 잡아도 돼. 나 중형 뽑으면 안 돼? 어, 알았어. 앞에 그 너무 괴로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심. 어, 약간 모으는 느낌으로 일부러 잡았어요. 중형 혹시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모으는 느낌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네. 아, 1번 여기서 움직여야겠네. 아, 이거 상당히 불안한데. 고난이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꺼내면 큰일 나는데. 아좀아 지금 내가 집게 모였었는데. 어? 어, 이거 투다시 해볼까 말까? 아, 안 되겠다. 혹시? 얘 집게가 잘 안 잡아주는 집게 같은데 뭔가? 약간 끝에 살짝 걸렸던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좀 어렵긴 했는데. 어, 좀 잘 들어갔어요. 이거 너무 잘 들어갔다. 이거 진짜 잘 들어갔거든요. 잡아줬다. 오케이. 안 돼! 하지 마! 얘는 어떻게 해? 꿀망을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꿀망 잡아서 살짝 끌어. 어, 꼬이면 안 돼. 잘하면 이렇게 하다가 2번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조금만 앞으로 갈 수 없니? 한 번만. 아, 얘 껴야 돼. 껴서 확 넘어가야 될 텐데. 그니까. 아, 얘 어떻게 끼우지? 쉽지 않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두 개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1번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어, 맞죠. 어? 완전 잘 들어갔다 이거. 지금 괜찮지? 어. 야, 더 이상 이거보단 좋을 수 없어. 이것보다 잘 들어갈 순 없다. 자, 어? 아잉. 너 눈이 치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 이게 두 개 다 넘겨놨는데 이렇게 되네요. 아, 아쉽다. 이거는 좀
얘가 안 잡혀 일단. 응, 안 잡혀요 박스가. 뭐 박스가 잡혀야 뭐라도 하는데 어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에이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일단 그 중요한 뭐 그거 뽑은 것만. 귀여운 거 뽑았어. 어 귀여운 거. 비싼 짱구네. 짱구. 짱구 세트. 어 귀여운 짱구 세트랑 옆에 잠깐 두자. 네 짱구 세트랑 또 인형. 인형. 인형 두 개. 뭐 내 인형 네 개밖에 못 뽑았네. 네. 에이. 이게 이거를 못 넘어가요. 정말 저 어피치를 잡으면서 같이 잡아야 되네. 타이에 걸어서.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거. 뭐 근데 바로 아니, 벌려버리잖아. 근데 이거 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요거 궁금했었는데 뭐 다른 포켓샵에 있으면 그냥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쉽지만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